내가 오늘 많이 안 먹은 것 같은데. 근데 저녁에 조금 뭐 먹고 싶은데 먹어도 될까? 라고 했을 때 먹어도 되겠다. 이걸 알수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블레스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를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한 다이어트를 처음 시작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예전에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매크로 설정법이라고 해서 매크로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조금 허접하고, 내용이 허접한 게 아니고 영상 편집이 조금 허접하고, 그때 당시에는 뭐 편집도 잘할줄 몰랐던 때라서 그 부분을 한번 간략하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키면서 다이어트를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한 매크로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매크로란 뭐냐면 매크로 뉴트리언트라 해서 저희가 흔히 아는 3대 영양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얘네들을 매크로라 하고요. 메이저하다 해서 매크로고, 나머지 애들을 마이크로 뉴트리언트, 그러니까 뭐 비타민, 무기질, 뭐 등등을 마이크로 뉴트리언트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다이어트라는 거를 할 때는 칼로리를 트래킹을 하면 지속적으로 체중을 감량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꼭 모든 칼로리 법칙이 항상 적용되는 것만은 아닌데, 저희가 이 칼로리라는 거를 트래킹하면 아, 내가 그래도 이 체중일 때 이만큼 먹었으니까 내가 이것보다 체중을 감소시키려면 이것보다는 덜 먹어야겠다라는 지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트래킹을 하는데, 그러니까 추적을 하는데 굉장히 용이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추적을 할때 3대 영양소만 주로 추적을 합니다. 그 이유는 3대 영양소가 칼로리를 가지고 있고 저희는 칼로리를 트래킹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3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매크로라 불리는 이 매크로한 이 3대 영양소를 자신의 칼로리에 맞게 설정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자신의 매크로를 계산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매크로 계산하는 법은 뭐 여러 가지 공식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냥 인터넷에 치면 다 계산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구글에다가 그냥 매크로 캘큘레이터라고 검색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들어가도 상관없는데 제가 아까 들어가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거에 들어가서 젠더에 저는 메일이니까 메일로 바꿔주고 에이지는 이게 미국 나이니까 28살, 원래 한국 나이는 30살이고요. 그 다음에 유닛은 킬로그램으로 바꿔주면 지금 오늘 공복체중 73이고 키는 170. 그리고 엑셀사이즈 레벨은 뭐 이건 뭐 사실 그닥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도 뭐 아무거나 선택해 해도 돼요. 그리고 마더리, 저는 그냥 마더리스로 갈게요. 약간 보통 액티브, 사실 제가 막 액티브 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프라이머리 골은 루즈 웨이트. 체중 감량을 원하시는 분은 루즈 웨이트를 써도 되는데 보통 게인 또는 리컴포지션 이렇게 있잖아요. 이 리컴포지션이 아마 유지 체중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지 체중을 한번 눌러볼게요. 유지 매크로를 한번 눌러서 캘큘레이션을 하면 한 2155가 뜨잖아요, 지금. 그리고 여기 fat, carb, protein 이런 건 아무것도 지금 신경 쓰지 말고 아, 내가 유지 칼로리가 대충 한2200 정도다를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2200 칼로리란 걸 기억하세요. 굳이 이 2155를 먹으면 체중이 유지되고 2155보다 적게 먹으면 체중이 감소되고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 2155라는 숫자도 추정을 해서 나온 숫자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대충 그냥 자기가 기억하기 쉬운 숫자로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2200이라 생각을 할게요. 그런 다음에 뭐 요새 여러 가지 좋은 어플들이 많은데 저는 MyFitnessPal이라는 어플을 사용합니다. MyFitnessPal이라는 어플을 사용하고 이렇게 MyFitnessPal에 로그인을 하게 되면 여기 내 홈에 목표가 있죠. 목표에서 이 칼로리를 수정할 거예요. 저는 지금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기 때문에 비율이 막 조금 이상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여기다가 제가 아까 2200이라 그랬죠? 2200이고 자, 자기가 탄수화물을 조금 좋아하는 편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탄수화물 5, 단백질 3, 지방 2를 하고요. 근데 나는 조금 단백질을 많이 챙겨 먹는 근육이 좀 많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 탄수화물 4, 단백질 4, 지방 2로 하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다이어트 할 때는 4-4-2의 비율로 하거든요. 그럼 탄수화물 40%, 그 다음에 지방은 20%, 단백질은 40%. 이렇게 해서 변경 사항을 저장을 누르면요. 제가 먹어야 되는 탄수화물 220g, 단백질 220g, 지방 49g이 뜨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먹으면 내가 유지 체중이 되는 거고, 저는 이제 사실
2200보다 적게 먹어야 살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2200보다 작은 숫자를 적어 넣으시면 돼요.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자기가 다이어트를 좀 롱텀, 오래 가져갈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한 200에서 300 정도를 빼고 시작하면 돼요. 근데 나는 그래도 다이어트를 기왕 하는 김에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거를 내 눈으로 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500 정도 빼시면 돼요. 근데 처음부터 500을 빼면 배고픔이 좀 많이 느껴지시긴 할 건데, 일단 저희는 예로 한 500칼로리를 빼고 해볼게요. 그럼 2200인데, 이 2200에서 500을 빼볼게요. 그럼 1700이겠죠? 그 다음에 비율은 아까 442 그대로 간다고 했죠? 그대로 해서 영양사항 저장 누르면, 이제 탄수화물 170, 단백질 170, 지방 38일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여기에 맞춰서 계속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이피트니스팔이란 어플을 휴대폰에 깔면 음식 데이터베이스를 검색을 할수 있고, 바코드가 있는 음식들은 바코드를 스캔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트래킹을 하는 거예요. 추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뭘 먹었는지. 그래서 사실은 요리를 해 먹으면 제일 좋고요. 요리를 해 먹는 게 힘드신 분들은 바코드가 있는 제품을 드시면 되고요. 바코드가 있는 제품을 못 드시는 경우는 대충 검색해서, 인터넷에 검색하면 칼로리 정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정보를 통해서 이렇게 적어 넣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1700 칼로리가 지금 저희의 다이어트 칼로리잖아요. 요거를 한 일주일 동안 유지해 봐요. 그런 다음에 일주일 동안의 체중 변화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체중을 평균을 딱 내서, 하루하루 변하는 건 상관이 없거든요. 일주일 동안 체중의 평균을 보면, 내가 처음 시작했을 때랑 일주일 뒤에 평균을 보면 만약에 빠져 있다, 그러면 이 칼로리로 잘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하나도 안 빠져 있다, 그럼 칼로리 설정을 잘못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500을 빼면 무조건 빠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500을 뺐는데 너무 많이 빠져.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뭐 2kg씩 빠져. 그렇게 하면 조금 잘못 설정한 거예요. 너무 많이 뺀 거죠. 일주일에 0.5에서 많으면 1kg 정도가 적당해요. 왜냐면 그 이상은 보통 근손실이 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천천히 살을 빼는 게 좋아요. 뭐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자기한테 맞게끔 칼로리를 조정을 하고, 칼로리를 조절한 다음에 이제 만약에 제가 찾았어요. 나도 1700 하니까 맞았어. 1700 하니까 일주일 동안 0.5kg씩 꾸준히 빠지다가 분명히 어느 순간 되면 이게 안 빠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는 이제 선택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칼로리를 100칼로리를 다운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그럼 이제 1600칼로리가 돼서 또 442를 맞추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만 조금 낮춰요. 예를 들면 지금 탄수화물이 170이잖아요. 근데 탄수화물 10g 정도만 낮춰요. 그럼 한 50, 40칼로리가 정확하게 낮춰지는데, 아무튼 한 50칼로리가 낮아지잖아요. 그럼 1650칼로리를 먹게 되는 거고, 그렇게 일주일 또 지켜봐요. 또안 빠진다? 또 탄수화물 또한 10g 줄여봐요. 이렇게 줄이다가, 아, 탄수화물 너무 많이 줄인 것 같아. 너무 힘이 없어. 나 그러면 단백질을 조금 건드려요. 그렇게 하면서 조절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 지방의 최초의 비율은 좀안 건드리는 게 좋긴 해요. 그러니까 되게 저지방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을 다이어트 할때안 먹어주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호르몬의 불균형이 굉장히 심하게 찾아와요. 그래서 그 생리불순 이런 것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방을 안 건드리는 게 좋고, 남성분들도 마찬가지로 남성 호르몬을 계속 유지하려면 지방을 어느 정도는 먹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방의 비율은 가급적이면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이제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적절히 조절하면서 칼로리를 차근차근 떨어뜨리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과학적으로 살을 체계적으로 좀더 쉽게 뺄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다이어트의 장점은 뭐냐면, 내가 오늘 많이 안 먹은 것 같은데, 나 오늘 진짜 낮에 아침 점심에 많이 안 먹었어. 근데 저녁에 조금 뭐 먹고 싶은데 먹어도 될까? 라고 했을 때 휴대폰을 쳐다보면, 나 오늘 한 1000칼로리밖에 안 먹었네. 나 오늘 한 700칼로리 남아있네. 700칼로리 먹어도 되겠다. 이걸 알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렇게 트래킹을 하지 않고 그냥 내 머릿속으로만 다이어트를 진행하다 보면, 어떤 음식을 봤을 때, 내가 이걸 먹어도 될까? 안 돼, 안 돼. 난 다이어트니까 참아야지. 이러면서 무작정 굶는 다이어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멘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좋지 않을 뿐더러, 육체적으로도 너무 많은 칼로리가 몸에서 빠져나가면 근육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지 않는, 그 흔히 말하는 살이 처지는 그런 다이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방법을 통해서 다이어트라는 거를 처음 시작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 나가야 돼요. 다이어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려주는 거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방법으로 시작을 하시되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개발해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